안녕하세요. 복싱독학의 신관장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잭과 투를 하나씩 배웠죠? 자, 오늘은 이 잭과 투를 이용해서 원투를 배워볼 겁니다.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먼저 기존에 배웠던 잽을 5번, 그리고 투를 5번 반복하겠습니다. 어깨 넓이 11자, 왼발 한 걸음 앞으로, 뒤꿈치 세우고 몸이랑 한 시방향, 왼발도 한 시방향, 중심 낮추고요. 자, 오른손 주먹 쥐고 턱에 붙이고 왼손 앞에 내놓고 턱을 가려주시고 등 풀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잽 5번 맞춰서 따라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잽! 하나, 둘, 3번. 하나, 둘, 잽! 하나, 둘, 둘! 하나, 둘, 잽! 하나, 둘, 셋! 하나, 둘, 잽! 하나, 둘, 넷! 하나, 둘, 잽! 하나, 둘, 다섯! 제가 말씀드리면은 맞춰서 투를 칠게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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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더요. 이번에는 잽과 투를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치겠습니다. 그거를 다섯 번 할게요. 잽! 시작! 하나, 둘, 잽! 하나, 둘, 한 번. 자, 투! 투! 다시 잽! 시작! 하나, 둘, 잽! 하나, 둘, 두 번. 투! 잽, 시작. 하나, 둘, 잽. 하나, 둘, 세 번. 투! 잽, 시작. 하나, 둘, 잽. 하나, 둘, 네 번. 투! 다시 잽, 시작. 하나, 둘, 잽. 하나, 둘, 다섯. 투! 여기까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죠? 이제 조금 잭과 투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잭과 투를 이제 연결해서 치게 되면은 그게 원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을 하나씩 끊어 볼 거예요. 자, 복싱 자세부터 좀 빠르게 어깨 넓이 11자, 왼발 한 걸음 앞으로, 뒤꿈치 세우고 몸이랑 한 시방향, 왼발 한 시방향, 중심 낮추고 오른손 붙이고 왼손 앞에 내놓고. 자, 이제 슬슬 빨리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잽을 치면 이제 뒤로 빠지는 것까지 했는데, 오늘은 잽에서 한번 동작을 멈춰 볼 거예요. 자, 잽을 치고 멈춰 보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잽, 시작. 하나, 둘, 잽. 자, 잽을 쳤죠? 잽을 친 상태, 여기서 이제 투를 바로 연결해서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손이 그대로 턱으로 가면서 바로 투를 치시면 돼요. 투, 쭉. 이게 원투입니다. 원투를 치고 복싱 자세 돌아오고, 이제 다시 뒤로 시작. 하나, 둘, 뒤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투라는 동작을 끊어서 했어요. 원투 다 했습니다, 벌써. 쉽죠? 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동작을 이어서 안 하고 끊어서 나눠서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동작을 몇 개로 끊었냐,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동작을 지금 네 동작으로 끊었습니다. 이네 동작으로 끊는 동작을 세 번만 같이 반복을 하고 이제 이 동작을 줄여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동작까지 줄일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원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우리가 네 동작으로 끊는 거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자, 복싱 자세 잡는 거는 이제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생략할게요. 자, 복싱 자세 잡았죠? 자, 여기서 잽이라고 말하면 이제 또 멈추는 겁니다. 잽, 시작. 하나, 둘, 잽. 이게 하나죠? 그러면 투. 자, 이게 둘입니다. 복싱 자세 돌아오고 셋이에요. 그럼 뒤로 시작. 하나, 둘, 넷. 네 동작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복싱 자세 잡고 잽. 하나, 둘, 잽. 허리 돌리면서 투. 자, 자세 점검해 주시고요. 복싱 자세 돌아오고 뒤로 시작. 하나, 둘. 다시 잽 시작. 하나, 둘, 잽. 허리 돌리면서 투. 쭉. 돌아오고 뒤로 시작. 하나, 둘, 뒤로. 자, 여기까지도 우리 잘 따라 하셨죠? 자, 동작을 지금 우리가 네 개로 끊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이제 세 개로 줄일 겁니다. 뭐 어떻게 줄이냐? 자, 원하고 투 이제 똑같아요. 자, 복싱 자세 잡은 상태에서 잽에서 한번 멈춰 봅니다. 잽 시작. 하나, 둘, 잽. 자, 쳤죠? 여기서 투 쳤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는 복싱 자세 돌아오고 하나, 둘, 뒤로 왔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복싱 자세 돌아오면서 제자리에서 한 번을 뛰는 겁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 하면은 돌아오면서 동시에 제자리에서 한번 뛰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하나 쭉 하나 뗐죠? 그럼 둘 하면 한번더 뛰는 거예요. 둘 뒤로 백. 그럼 다시 이어서 해보면은 하나 둘째 허리 돌리면서 투. 자 이제 하나 둘 뒤로예요. 그걸 연결해서 하면은 하나 둘 뒤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벌써 세 동작으로 줄였습니다. 쉽죠? 자 그래서 바로 복싱 자세 잡고 세 동작으로 줄인 걸로 세 번만 또 똑같이 맞춰서 따라 할게요. 자 복싱 자세 잡은 상태에서 잽 시작. 하나 둘 잽. 허리 돌리면서 투. 이제는 뒤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뒤로 시작. 하나 둘 뒤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돌아오는 것과 뛰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두번더 반복. 복싱하에 잡고 잽 시작. 하나 둘 잽. 허리 돌리면서 투. 뒤로 시작. 하나 둘 뒤로. 다시 한번더잽 시작. 하나 둘 잽. 허리 돌리면서 투. 뒤로 시작. 하나 둘 뒤로. 이제 세 동작까지 줄였습니다. 이제 두 동작으로 또 줄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잽. 그리고 투를 연결해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동작을 한 동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하나 둘 잽. 그리고 바로 이어서 투. 이걸 연결해서 하나 둘셋넷이 박자에 맞춰서 치셔야 됩니다. 하나 둘원 투에 칠 거예요. 다시 시작. 하나 둘원 투가 되는 겁니다. 뒤로 시작. 하나 둘 뒤로. 그럼 벌써 두 동작으로 줄여졌죠? 근데 물론 원투는 이제 나중에 실전적으로 가면은 원투 빠르게 쳐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박자와 자세를 정확하게 느리게 치실 거예요. 하나 둘탁탁 끊어서 절도 있게 한번더네번 반복할게요. 자 원투 이제 시작. 하나 둘원투 하나씩 맞춰서 뒤로 시작. 하나 둘 뒤로. 다시 한번 더. 원투 시작. 하나 둘 원투 뒤로 시작. 하나 둘 뒤로. 다시 원투 시작. 하나 둘 원투 뒤로 시작. 하나 둘 뒤로. 다시 한번 더. 원투 시작. 하나 둘 원투 뒤로 시작. 하나 둘 뒤로. 이제 두 동작으로 나눴잖아요. 이두 동작이 이제 다네 박자로 나눠져요. 어떻게 되냐? 하나 둘원투 하나 둘셋 넷이죠. 뒤로 갈 때도 하나 둘 뒤로 쉬고 해요. 하나 둘셋 넷이 됩니다. 그래서 이한 동작과 두 동작을 그냥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둘원투 바로 하나 둘 뒤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번에 하면 이제 하나 둘원투 하나 둘 뒤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원투 시작. 하나 둘원투 하나 둘 뒤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더 시작. 하나 둘원투 하나 둘 뒤로. 하나 둘원투 하나 둘 뒤로. 하나 둘원투 하나 둘 뒤로. 이제 벌써 다 끝났어요. 오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자세가 끝났고요. 제일 첫날에. 그리고 기초 스텝 1단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게 기본 공격을 여태까지 두개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공격 뭐뭐 했냐? 그러면은 두 개. 잽! 원투. 우리 이렇게 두개한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공격 두 개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잽을 두 번, 원투를 한 번씩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박자에 맞춰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반복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복싱 자세 잡은 상태에서 잽을 두 번, 원투를 한번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잽 시작. 하나, 둘, 잽.
하나, 둘,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두 번. 하나, 둘, 원, 투. 하나, 둘, 비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잽두 번, 원, 투, 한 번. 이게 하나예요. 이거를 세번 반복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자, 바로 잽두 번, 원, 투,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두 번. 하나, 둘, 원, 투. 하나, 둘, 하나 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두 번. 하나, 둘, 원, 투. 하나, 둘, 두 번. 셋. 치고.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뒤로. 원, 투. 원, 투.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세 번만 더요. 복싱 자세 잡고, 잽,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뒤로. 원, 투. 원, 투. 하나, 둘,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원, 투. 원, 투. 하나, 둘, 둘. 셋. 치고.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원, 투. 하나, 둘, 뒤로. 자, 우리 여기까지 또 맞춰서 따라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습기가 맺히네요. 밖에서 운동하시는 경우는 옷을 꼭 따뜻하게 챙겨 입고 꼭 땀이 식어서 이렇게 감기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위험하지 않게 옷잘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이제 잽두 번, 원투 한 번, 이게 하나예요. 이것을 다섯 번씩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섯 번을 한 세트로 잡고 한열 세트 정도만 해도 아마 땀이 좀 나실 겁니다. 부족하면 한 30세트 정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이제 기본 공격 두 개를 더 하고 할 거고요. 그리고 스텝을 이제 2단계 스텝으로 바꿀 거예요. 이제 기본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두 번만 제가 더 영상 올리면은 복싱 기본기는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좀만 더 고생해서 따라해 주시고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